네, 옷 시리즈 지금 뉴스로 입고됐고요. 관련된 부분 탈거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고가 있던 흔적이 좀 보이죠?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물이 고이니까 여기를 탭을 빼버렸어요. 물이 빠지라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누수 테스트 트렁크부터 해볼게요. 여긴 자동차 트렁크 아닙니다. 일단은 조수석 위주로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네, 지금 물소리 들리죠? 굉장히 많은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아직 실내로 들어오는 물은 없네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실내 이쪽 트렁크 조수석 바닥 쪽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트렁크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만 물이 일단 안 들어와요. 여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뒷좌석 시트인데요. 이쪽이 젖어 있죠. 네, 지금 물 들어오는 거 확인했어요. 원인 확인해 볼게요. 네, 뒷좌석 바닥 누수 원인 확인하고 방수했습니다. 지금 기본 테스트 했고요. 나머지 덮고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물 뿌려 보고 덮을게요. 네, 물소리 들리죠? 마지막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물을 전체적으로 지금 지붕부터 해서 트렁크 다 뿌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 물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에 들어왔냐면 여기에요. 지금 물이 전체적으로 다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시면 이 정도 되니까 바로 물이 들어왔거든요? 이상 없죠? 조금 더 지켜볼게요. 네, 지금 마지막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은 다행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쪽으로 물이 들어왔었죠? BMW 5 시리즈 뒷좌석 바닥 시트 부분,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대한 누수였습니다. 방수, 시공, 완료!